네, 제가 곡 작업에 참여한 블루 앤 그레이 3번 트랙이고요. 디스코 팝 포킹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들어간 팝 발라드 장르입니다. 아, 디스코가 아니라요. 그 어쿠스틱 팝 발라드 장르입니다. 원 트랙인 잠시라는 곡은 방금 비가 말했던 레트로 팝 디스코는 이 곡에 들어가는 장르고요. 저 말하는 거 어땠어요? 잘 하더라도 내다. 그럼 레트로 팝 디스코 어쿠스틱 어땠어요? 레트로 팝 디스코 어쿠스틱 장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역시 정말 복잡한 장르답게 아주 좋네요. 레트로 팝 디스코 어쿠스틱. 아, 이 노래 너무 좋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. 형이가 얘기한 거 뭐였죠? 그 블루 앤 그레이의 그 장르가 뭐였죠? 아, 레트로 팝 레트로 팝 디스코 디스코 어쿠스틱 발라드였네. 발라드.